부수리가. 부수리가 아니라 수물이. 수물이, 수물이. 부수리가. 부수리가 아니 연결된 게 흑룡과 송화강 연결돼요. 송화강도, 송화강을 천하라고 해요, 천하. 천하. 당공지 선시대 때 천하라고 해요, 송화강을. 지금의 송화강을 천하라고 그랬어요. 왜 천하예요? 하늘 아래 있는 뭐 저기 흐름. 하늘 강이 어디에 있어요? 남북으로 그러면 미리네 은하수산. 은하수산. 송화강이 남북으로 해요. 그런 뜻이.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꿀국 이야기했고 일공국은 수미리국에서 따지고 하면 저 북위도까지 가고 네. 그리고 이 부막한국 부모의 국 백현한 국에는 또 관계토항비에 또 나와요. 관계토항비에. 관계토항비에 나오는 나라 이름이 또 있어요. 관계토항비에 저게 적혀있다는 거잖아요. 네, 있어요. 백현한국 이런 게 나와있어요. 그 다음, 부막한국. 그 다음에, 선비국은 이때부터 신약이 돼가지고 쭉 엄청 시리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중국 기록에도 선비국 선백국이라고 하고, 선북의 동쪽에 동기관이 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선비국이 중요하고 사라바국은 이거는 내가 못 찾아. 근데 추정하기로 인도 쪽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나 마음이 사라. 듣다 보니까 저기가 더요. 세계지도. 세계에 퍼져있고 세계지도네.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다 그러니까 동서 이말리. 동서란 뭐. 동서로 이말리. 남북으로 오말리. 오말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북으로 딱 오, 남북, 정남 정북이 아니고, 남쪽에서 서북 쪽으로 오말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남북 오말리. 동서로 이말리. 동서 이말리면 지구의 4분의 1바퀴. 그러니까 저기네요. 일한국이 종주국이고 12개가 밑에 종주국이 있는 거. 그러니까 수미리국 서쪽, 수미리국 이제 우수리강 동쪽에 보면은 북쪽, 동북쪽에 보면은 그 서쪽이 만주거든. 그 만주가 바로 한인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중앙조정. 그 외에는 형제국들이 있는 경우. 자, 이때 그러니까 구족이 나눠지가지고 10이 한국이 되고 중앙조정까지 합하면은 원래 13이라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가 인대예요. 제가 율법 이야기할 때 1년은 12달인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음력도 마찬가지야. 12달이 있다가 하나가 더 원래 있어야만 완성이 돼. 달리. 그래서 6달이 들어가잖아요. 음력은 음력은 그렇게 맞추는 것이고 근데 윷놀이 달력은 7일 4주 28일이잖아요. 그죠? 네. 28일 곱하기 13이 돼야만 돼. 그래야만 364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루가 또 더 있어야 돼. 28, 29 중에 하나가. 이래서 365일이 되는데, 그게 완성이 되는데, 이게 또 완성이 아니야. 4년에 또 한 번 더 있어야 돼. 왜? 오묘한 거예요. 딱딱 안 떨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움직이면서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 뺑뺑뺑뺑 이렇게 도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도는 게 아니고, 요게 태양에 있는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가. 근데 지구 자체도 돌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돈다고. 돌다 보면은 하루가 뒤어. 그래서 한 번 더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되면은 또 한 번 더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규칙적으로 그렇게 돌잖아. 맞춰서요. 그렇지. 그래서. 절대 어기지 않고. 그래서 그 과학으로 밝히는 것이 역법이란 거야. 그 다음에 이 태양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아요. 우리 은하계 중심이 막 화이트 홀, 블랙 홀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으로 돈다고. 요게 2억 5천만 년. 네, 2억 5천만 년. 요게 이제 365일로 2억 5천만 년을 태양이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 지구 역사가 45억 년? 48억 년? 그렇게 되면은 네, 2억 5천만 년 걸렸다면 50을 잡고 한 20바퀴 정도 돌고 있다는 게 따지고 보면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자,
9위, 12위 한국과 제국. 9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9위가 바로 구한이더라고요. 왜? 9위라고 할 때 이 이는 우리 스스로 부른 음식이 아니고 중국이 고대 중국 요순하은주한테 그 중국에서 붙인 이름이 이에요. 요 이라 이. 요 뜻이 뭐냐 이렇게 되네요. 이가 뭐냐 이가 오랑캐 이자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완성이 된 거예요. 예, 오랑캐 이자로 그냥 써버렸어. 예.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이거예요. 이걸 글자를 풀이하는데 보면은 상인상궁이라. 인이 두 개고 궁이 두 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가르토의 법칙이 들어갑니다. 요거 나눠 보면은 이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큰 활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큰 대자로 이제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큰 대자도 맞고 실제로. 근데 상인 상궁으로 하면은 여기 짝대기가 있고 사람인이 있고 환궁이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중복이란 뜻이 중복. 우리 가림토 법칙에 그 접은 결금화가 일어나. 결금화. 요거는 요거의 계급이에요. 계급. 이거는 그냥 요거는 힘 없는 소리 무언가로 보면 되고 요거는 힘을 준 소리 그 다음에는 허 그렇지. 해 해한테 그런 발음이에요. 요거는 이제 자주업 할 때 업 요거는 그냥 없다 요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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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략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인상궁 할 때는 요거는 이제 하늘이고 요거는 땅인데 땅은 단단해. 그래서 두 개야. 궁이 두 개고 인이 두 개고 이렇게 풀이를 해놨단 말이에요. 상인상궁으로. 요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희한하게도 또 맞아요. 요 보세요. 이게 무슨 글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궁자 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죠? 단머리라서 하늘 같은데? 그렇지. 원래 하늘이지 궁이야. 요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변했다는 거. 변한 거 보니까 변질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 상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 자를. 근데 요 이 자가 이제 큰 활을 메고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뿌리 이 자. 뿌리. 조상. 조상.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쪽에서는 자기들 조상이야. 자기들 뿌리예요. 한 메달 조선이 군사부의 나라면은 중국은 신하, 제자, 아들의 나라.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나요. 나중에 설명할 때 자기들 조상이 나라. 자요. 뿌리 있잖아요. 조상의 나라. 자, 부위가 있는데 이 자가 나중에 와전이 돼갖고 오랑캐로 변해버렸어요. 오랑캐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남한 뜻인데 그거를 또 우리가 또 답속을 해갖고 우리 기록에다 또 이를 또 오랑캐로 또 썼네요. 왜?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게 우리 자신을 욕하게 돼있어요. 우리 조상들 욕하게 돼있다니까 정답은. 역사를 알아야만 이 자는 오랑캐가 아니고 너희들 뿌리니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조상의 나라다.
역습이네, 역습. 자, 공자가 뭐라 그랬죠? 단문조선을 공자가 공자 다 아시잖아요. 공자. 공자가 구이라 그랬어요. 동이라 반했어요. 동이라 말 안 썼습니다. 구이라 썼어요. 공자는 언제부터 사람? 언제 사람이에요? 서기전 851년부터 서기전 479년. 서기전 551년부터 서기전 479년. 몇 살 살았어요? 72살. 70, 우리나라 나이가 73살이죠. 72살. 공자가 구이라고 했지, 동이라고 안 했어요. 자, 공자가 약 500년경에, 서기전, 네. 500년경에는 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이. 공자가 노자한테 도를 불었어. 그런 이야기가 맞죠? 노자한테 도를 불어. 노자는 서기전 609년생이에요. 서기전. 609년생. 공자보다 몇 살 많아요? 20살 정도 많죠. 한 50. 몇 살이에요? 58세. 58세가 많아요. 야, 할아버지였어요. 공자가 얘를 부르러 갔을 때는 노자는 이미 할아버지예요. 자, 문제가 요거예요. 동의. 역사학자들이 어떡하면 동이라 그러죠, 얘를. 근데 동이란 말은 역사가 짧아요. 얼마 안 돼. 언제냐? 야, 550. 야, 서기전 500년 경에는 구이라 그랬어요. 공자가 이미 고해 구이라 했다. 근데 동이란 말은 전국시대. 전국시대가 서기전, 서기전 몇 년 경이냐? 403년부터 221년까지 서기전. 전국시대가 전국시대, 전쟁하는 시대다 이 소리. 제국끼리 전쟁하던 시대가 서기전 403년부터 221년 사이에 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400년경. 서기전 400년경 이후에 동이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이를 어떻게 구분한 거냐 이게. 어떻게 했냐? 동의를 우리 방에서 알람인가 봐. 동의를 어디서 나오죠?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 일단 노래도 나오네. 음악은 좋네요. 스님이신? 뭐예요? 어머. 핸드폰에서 음악 소리 나. 저 뭐냐고 그래. 소리 나요. 핸드폰 봐요, 핸드폰. 소리 난다고, 음악 소리 난다고. 미안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괜찮았어. 이제 내가 끄기. 그 모르고 계셔, 음악 소리. 안 들리셔. 자, 전국 시대 때 왜 전국 시대였냐면은 춘추 시대는 이거 공자는 춘추 시대 사람이에요, 그죠? 네. 춘추 시대. 왜 춘추 시대냐면 공자가 쓴 역사책이 춘추야. 자, 춘추 시대에는 제후국들이 그래도 예의를 지켰어. 이 주나라가 서기전 1122년부터 핸드폰 소리 또 나요. 핸드폰 소리 또 나요. 221년까지 249년 실제로는 221년이 아니고 249년 249년에 사실상 망해요. 자, 주나라는
서기전 1122년에 동이사람인 강태공 강태공의 사부 강통한이 사부예요. 강태공이 오다해가지고 천하를 통일해요. 그래가지고 중재를 오다가 강구조선 아니고 저 제국을 제국을 봉해 엄청 쉽게 봉해요. 그 제도가 강조선 제도하고 똑같아. 제국을 봉하는 절차가 저기 제도가 자 여기에는 제국이 공작 그 다음 공후백자남 후작 백작 좌작 남작 이렇게 다섯 개 봉해요. 여기는 천자를 안 붙여요. 주나라 왕이 천자예요. 천자 밑에 일반 제후가 있다는 거야. 이게 당조선에 한 배달 조선에 제후국이란 뜻이에요. 천자가 원래라고 해요. 원래 그 중국 기록에 있어요. 거기서 봉한 천하왕이 봉한 제후가 공백자는 그냥 공백자는이야. 천자를 붙이면 안 돼. 그냥 공백자는인데 천재자가 아니고 천자에 나라서 제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후지. 자작이란 벼슬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봉한 자작이란 벼슬이고 요거는 하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구나. 요거는 천왕이란 뜻이야. 천왕. 천하. 벽을 따지면 천왕이란 뜻이야. 춘추시대에는 제국 중에서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이런 데서 폐왕이라고 해서 폐권 제일 힘신 사람이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주나라는 천자로 그냥 형식상으로 천자로 하고 제나라, 동쪽에 있는 제나라 황궁이 있어요. 그 양반이 태권을 잡아가지고 천자는 형식상으로 받들고 자기가 대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진나라 다음에 또 진나라, 진시방 이전에 진나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다고. 그런데 이때는 천자가 그래도 명칭은 있었어. 왜? 자기가 딱 질서 세우고 천자를 모셨으니까 형식상으로. 그런데 전국시대는 뭐냐면요 전나라의 이제 옛나라 옛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육국이라 들어봤죠. 진나라 이런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는 시대, 서로 전쟁하는 시대인데 그때 각각 뭘 칭하냐면 나는 왕이다. 왕이 뭐라고요? 천자. 다 천자로 칭해. 그게 전국시대야. 그러니까 주나라 천자는 무시해. 아예. 나도 천자다 하는데 나도 왕이다 이야. 그게 전국시대예요. 그게 서기전 403년부터 221년 진시황이 통일하기까지 그게 전국시대. 이때 동이라고 하세요. 동. 그때 중앙을 자기들은 중국이라 하는 거예요. 중국. 중국 또는 중화라. 가운데 땅. 가운데 땅을 중심이라고. 자기들이 중심이다. 문화국이다. 문화국이다. 중심이다. 그리고 동쪽에는 동이. 북쪽에 북이는 북적. 북적. 북적을 어떻게 쓰냐? 적절하다. 무슨 적절? 한글로 써줬어. 그냥 한글로 써. 북적. 저기 오랑캐 적자. 오랑캐 적자. 오랑캐 적자. 오랑캐는 자기 빼고. 그럼. 원래 그랬어. 서쪽은 서용. 서쪽 오랑캐. 서용. 남쪽은 남만. 벌레 맞자로 붙이고. 벌레 맞자. 네. 오랑캐 북. 요인금이 북적 수신이라고 나와. 자기도 빨리 해놓고 중국만 오랑캐고 나머지는 오랑캐가 아니에요. 요인금은 북적 수신이라고 그러고 순인금은 동이 수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구인금도 남이
출신이라 그러고 보통은 풍이 출신이라 주나라 중문학은 또 승리 출신이라 그러고 그래요. 뭐래 그래 또. 근데 저렇게 자기들 중구해 중화를 하면서 동이 수용 남만 북쪽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른 데는 다 요걸 했어요. 근데 동이만은 요걸 안 했어 일단. 근데 나중에 이가 원학교를 배인질해. 자 동이에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그걸 본단 말이에요. 동이 구이는 이 부이 똑같아요. 자 부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홉의 계례가 있어. 아홉. 원래 파미르공원에서 건너와가지고 파미르공원 동북쪽, 동쪽, 남쪽, 서쪽을 갔는데 12항국이 있잖아요. 12항국이 흩어져 있어. 자 여기서 윤인시 시대 때 아까 쓰기 전에 네. 6200년 경에 구족이 있었다 그랬어. 구족. 구족이 형성돼 이미. 구이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 그랬거든. 아, 구족이. 이 구족에는 황이 황족. 황족이 중심이에요. 황족이 제일 넓어. 만주 몽골. 만주 몽골. 천산. 황족. 그 다음에 황족에서 갈라진 것이 다섯 족속이 있어요. 황족에서 우족 또는 간족이라고도 하는데 우족 그 다음에 양족 그 다음에 견족 견족은 바로 삼위산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족속이에요. 지금의 돌굴족이 그 후예들. 그 다음에 방족.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남이 남족이 있어. 남족. 남족은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산동반도 지역에 있어. 산동반도하고 양자강 유해에 있어. 남족. 남이라고 해요. 남이. 남이. 남이라고 많이 칭해. 저쪽에서. 중국. 우리는 남족이라고 그러고 또는 풍족이라고 해요. 풍족. 풍족이 태호복기 후손들이다. 지금 천황시대 때는 남족, 남족이라고 그러고 태호복기 때는 풍족이라고 그러고 꾸임금이 이어 출신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적족. 적족. 남쪽에, 양자강 남쪽에, 적족. 지금으로 말하면 베트남. 그 당시에는 베트남이, 저기야. 5월 동주할 때, 원나라 쪽. 그 다음에, 여기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백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가 하나, 하나가 저기 맥주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렇게 아홉 족속이 있어. 이거를 구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을, 자기들 중앙을 중심으로 둘레를 이렇게 나눠. 요게 적족은 남이, 남만에 속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앞쪽에 있으니까. 동쪽에는 남이와 이 족속, 만주. 우리 한반도 쪽에 양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숙신 땅, 우수리강 쪽에 방족, 동, 저기, 백두산 동쪽에 우족, 또는 간족이라고 하는데, 글자가 아마 와전된 것 같아요. 우족이라고. 그러면 중국은 무슨 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게 잡종이다. 잡종이?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뿌리가 다 왜, 이렇게 스킨. 근데 왜 한족이라고 그러죠? 아, 요 한족은 나중에 신민이에요. 한나라 때 신민이 한족이 된 거지. 원래 한은 그 이전에는 진시황 때 진나라가 있고, 그 전에는 주나라가 있고, 네. 그 전에는 은나라가 있고, 그 전에는 하나라가 있고, 그 전에는 우나라가 있고, 순임의 우나라. 그 이전에는 요인금의 당나라, 그 전에는 유흥국.
황제 현의 유공국이라 또는 국이라도 해요. 네. 이렇게 중대와요. 자, 황제 현은 훈족 출신입니다. 곤족. 곤족? 네. 황제 현은 훈족 출신입니다. 곤족이에요. 우리랑 똑같잖아. 아니, 그럼 똑같지. 인단자라, 인단자. 같은 족인데 인단자. 당나라는 차별 안 했어. 맞지, 당나라는 차별 안 했다니까. 네. 마고할미 족보를 딱 세워가지고 계보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당나라는 차별 안 했어요. 유치면 용서해줘. 맞아, 맞아. 단 신이니까. 대반하면 처벌한다니까.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네. 황제 현우는 곰족입니다. 그다음에 소호금천씨는 백족이에요. 소금천씨도 이제 웅족이라고 볼 수 있어. 소금천씨가 지리상으로는 서쪽에 살았어. 그래서 백제국이라고 해요. 황제국, 누를 황자 황제국. 황제는 누를 황자 황제국, 중문당이야, 중문당. 그 다음에 이 중문당에 이은 사람이 소금천씨가 서쪽에 있다가 치우천왕 때 신하가 돼갖고 전쟁할 때 같이 참여했어요. 근데 황제왕년이 죽고 나서 소금천씨가 천대가 됐어요. 이어요. 그거는 선장이야. 왜? 치우천왕이 딱 지켜보고 있거든. 응? 치우천왕은 어디에 속한 말이야? 우리 배달하라 천왕이지. 배달하라. 족속을 따지면은 아니 근데 지금 족, 가다 보니까 족속. 우리 족속이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역사인데 갈라져야만 역사예요. 그 다음에 소금친씨 다음에 황제현은의 손자가 왕이래. 저는 고양시. 그 다음에 그 아들 제국보신씨. 그 아들이 요인이래. 그 다음에 수는 어디서 가느냐? 방문조선 신하야. 방문조선 신하인데 요인금이 반역자거든. 반역자 역천자예요. 왜? 배다다라 말기가 되니까 욕심이 있어서 생겼어. 왜? 나라들이 다 힘이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이복 형제인 제지를 원래 다 요인금 성대 임금이 지가 있어. 제지라고 있어. 제국보신이시 아들이야. 이복 동생이야. 이복 형제야. 형. 요인금이 이복 형인데 전쟁을 해갖고 쳐가지고 자기가 천자들이 빼뜨렸단 말이야. 그래놓고 깜깜하게 하는데 구주를 썼지. 구주. 거짓말은 구주를 자기 마음대로 땅을 잡아가지고 구주를 나눠갖고 자기 딸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인금이 그때 당문왕금이 기습을 당해가지고 왕성을 점령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순방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잖아. 그때 왕이 외수국안자 홍제라 그래요. 단웅국의 왕인데 전사 돌아갈 땅이 없어. 그래서 첫건 8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산을 물을 얻어서 송화강 아사달, 하얼빈에 들어갔는데 아사달. 거기 도착해서 나를 세우고 10년간 군사를 들려요. 10년간. 그때 총대장이 누구냐? 바로 순임금의 아버지 유호씨예요. 고씨예요, 고씨. 고수씨라 그래요. 고씨인데 10년간 국력을 들려갖고 요인금을 치르고 낸 거예요, 다시. 용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 저기. 제지연자는. 근데 무조건 치는 게 아니야. 토벌. 토벌은 뭐냐면요. 무조건 정벌이 아니고 말로서 일단 타이른다. 어떻게 할래? 요인금 같이 갈래?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나라를 보존하는 거예요. 요인금이 아주 약삭빨리 보면. 그래서 나라를 보존하고 손을 꼬신 거예요. 그때부터. 요시의 장자야. 순임금이 그때 직책이 환부라 그래. 환부. 환부가 뭐냐면요. 물고기, 큰 물고기 환자에다가 산에 붙자. 이 환부 직책을 가졌는데 이 직책이 어떤 직책이냐면 율법을 다스리는 직책. 제지은 사람, 처벌하고, 제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분리주관하는 사람. 교정하는 사람. 요새로 말하면 사법부 관장이. 요인금이 술을 10년 동안 꼬신다니까 자기 딸 두 딸도 이렇게 주고 하면서 결국은 넘어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유고씨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했는데 또 못 차리는 거. 근데 사실상 술이 욕심이 있었던 거지. 응?
신감에 등등 내요. 신감어. 그때가 30살입니다. 20살 때 자기 아버지 따라 요행금을 치러 갔던 인물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요행금이 갑자기 순복을 해버리니까 전쟁이 없잖아요. 감독만 하는 거야. 감시만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감 땅이라 그래. 요씨가 요행금을 감찰하던 지휘, 저기 감독수가 이제 감이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기만 하는데 그 사이에 요행금이 작업을 해가지고 순임금을 꼬신다. 10년 동안 공대를 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그 순임금이 요행금한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불효자라고 적혀있어요. 불효자.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부충자야. 강조선의 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행금의 신하가 돼가지고 습정을 해요. 50살 때. 20년이 지나가지고 요행금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순한테 습정을 맺혀요. 서기죠. 2294년에 습정을 해요. 근데 6년 후에 2288년에 대홍수가 일어나요. 그때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순임금이 후에 아버지 본을 치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역사 나중에 또 제가 원문을 가지고 또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요임금이 당근하결 땅을 차지해버려요. 그 땅이 어디냐면 삼뚱반도 쪽이에요. 삼뚱반도 태산 쪽이야. 태산 쪽. 그 지역에 당근하대 땅이 물려 있었어요. 습정을 하는 땅이. 그래가지고 요행금에 쫓겨가지고 아사달로 가서 10년 후에 요행금을 다시 치는데 요행금이 무조건 항복해버렸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고 대신 다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대역사가 이루어져요. 순임금이 결국은 당근조선한테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로 해서 치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수는 바로 당군조선의 신하예요. 동이 출신이에요. 바로 직속. 그 다음에 수를 죽인, 수는 또 요임금을 죽여요. 죽이고, 후도 순임금을 죽여요. 물론 당군조선의 명을 받고 죽여요. 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은나라는 또 누구냐? 은나라는 당군조선의 직접적인 군사 후원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당군조선에서 저기를 축하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은탕. 은탕의 재상이 이윤인데 이윤이 바로 당군조선 시대 때 유의자라는 선인, 도인이 계셨어요. 그 제자란 말이에요. 그 유의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윤만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를 서고 그 다음에 은나라 말기 때 또 이게 정세가 어려지니까 강태공이 나라를 주문왕한테 가가지고 80살 때 강태공 들어봤죠? 강태공이 164살 살았는데 실제는 140몇 살까지 살았어요. 80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 80년을 봉사했다는 그때 나오는 기록이 백이숙제가 나옵니다. 백이숙제 들어봤죠? 네. 고주꾼의 아들이 백이숙제인데 나라를 버리고 주나라 천하를 떠돌다가 주나라 문왕 무왕을 만나고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나왔죠.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어느 정도 맞아.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 그 정확한 건 또 제가 나중에 순서가 오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강태공이 뭐라 그랬냐면, 강태공이 80살까지 도로 닦다가 공부만 하다가 밖에 곡식을 늘어놨는데 비가 와도 안 치우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집을 나가버렸다니까? 그런데 강태공이 강가에서 위수가 거기서 낚싯집도 하면서 낚싯줄을 한다 낚시를 하면서 중문왕이 보고 사부로 모신대요. 그래서 강태공이 이제 재상이 돼가지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문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했을 때 3년상을 치러야 돼. 3년상을 흰옷을 입고 다니면서 전쟁을 한 사람이 무왕이다. 그때 백이숙제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핵차로 오잖아. 무왕이
흰 옷을 입고 상 옷을 입고 아직 3년도 안 끝났는데 그때 대기 숙제에 가서 타이르는데 아직 3년도 안 끝났는데 뭔 진쟁이냐 부충이 있다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집 내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강태웅이 잠깐 그 노인들을 잘 모셔라 이렇게 노인들을 잘 모셔라 자기도 80몇 살인데 그 노인들을 잘 모시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미 대기숙제는 164명입니다. 네. 그 인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냥 대기숙제가 고사리고 캐묻고 뭐죠. 그거는 원래는 고수국이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수국이 반해만유에게 북경 천진지리예요. 고수국이. 네. 그때 시대 상황이 20년 선생님 과부하야 이제 끝났어. 당문조선이 당문조선이 어지러워지던 시대예요. 그때 중간 약 1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새로운 임금이 고시 임금이 시작된 때예요. 그때 대기숙제가 아 이 세상 살기 싫다 하면서 자기 동생한테 맡겨버리고 대기와 숙제는 마지막 막내하고는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천하를 두돌면서 두들거가 보니까 아, 이 무왕이 불려 불충한 짓을 하네? 그죠? 그래서 가서 타이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수양산으로 가서 아,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다 했는데 그 수양산이 어디 있냐? 실제로 그 고수 백숙제 묘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화가 있잖아요. 어. 이쪽에 있다니까? 이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수국에서 나가지고 떠들어 다니다가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요것만 보면은, 아, 여기 고수국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수국은 여기 있었네요. 근데, 아, 여기가 고수국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역사 연구가, 연구자가 조심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증거 자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단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맞아. 관통을 해야 돼.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까지 다 알고서 맥을 잡아야 돼. 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기록만 가지고 오 기록만 가지고 하시라면 오 우리가 하면 된다. 저기 질문 있습니까? 질문 받아주세요. 질문이요?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개별 좀 자 그래서 너무 늦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네. 구의와 동의는 구분을 해야 된다. 네. 구의와 동의. 네. 구의는 원래 우리 구속이고 오랑캐반이다. 그렇죠. 동의는 주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삼국만도하고 당군조선 말기의 시대를 그때 나라를 동의하겠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구의란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구한이라 그래요. 구족, 구한, 동족. 그때는 민족이 아니고 동족. 네, 동족이에요. 뜻이 동족이라는 뜻이에요. 구족. 아홉 족 형제족. 아홉 형제족이라는 뜻이에요. 민족이란 말은 언제 생기냐면은 근대 국가, 제국 시대. 그러니까 정복하고 활동할 때, 이 제국이 되면 큰 나라를 이루잖아요? 13국의 9족. 9족 속이 13. 13국으로 나눠져 있다. 네. 중앙조직이 있고, 중앙조직이 있고, 12한국이 있고, 네. 12한국이 있고, 통틀어서 한국이고, 족속은 9족 속이다. 9족 속인데, 원래 같은 형제고. 네, 같은 동족이고. 근데 요새 동족이란 말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의외로 써. 민족이란 나중에 시작한거예요. 근데 만약에 굳이 민족이라면 당군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래, 그 나라를 같이 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뜻은 언어와 풍속을 같이 하는 거를 민족이라 그래요. 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음된 줄 모르고 소리 크게 났더니